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구두방에 조그만 요정들이 찾아왔대. 요정들이 구두방에서 뭘 하려는 걸까? 구두방 할아버지와 요정. 어느 마을에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씨는 착했지만 무척 가난했어요. 이런, 가죽이 조금밖에 안 남았군. 그걸로는 구두 한 켤레밖엔 못 만들겠네요. 할아버지는 내일 구두를 만들기로 작정하고는 가죽을 잘라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잘라놓은 가죽으로 훌륭한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벌써 구두를 만들어놨지? 아이고, 이런 근사한 구두는 처음 봐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가게 진열장에 내놓았어요. 얼마 후 아름다운 기부인 구두에 구두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말 예쁜 구두군요. 그걸 사겠어요. 귀부인은 구두값으로 다른 구두의 두 배나 되는 많은 돈을 냈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는 새로 산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두 켤레는 만들 수 있겠군.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엔 구두 두 켤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런 신기한 일이.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구두들이구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아침 구두 가게를 열자마자 신사가 들어왔어요. 오, 정말 멋진 구두군요. 이 구두 두 켤레를 모두 주시오. 신사는 많은 돈을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네 켤레를 만들 정도의 가죽을 샀어요. 구두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만들어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금세 부자가 됐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그 참 궁금하군. 그렇게 멋진 구두를 누가 만들어 놓는 걸까? 영감, 우리 한번 자지 않고 지켜봅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지 않고 구두방에 숨어 있었어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창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작은 벌거벗이 요정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들은 뚝딱뚝딱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건 요정들이잖아. 요정들은 날랜 솜씨로 구두를 만들어 놓고는 날이 밝자 허둥지둥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마운 요정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요정들은 아무것도 안 입어서 울고 추울 거예요. 난 요정들에게 옷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은 신발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신발은 처음 만들어 보는구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을 위해 작고 앙증맞은 옷과 신발을 만들었어요.
밤이 되자 요정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작업대 위에 구두를 만들 가죽은 없고 조그만 옷과 신발들이 놓여있지 뭐예요? 우와, 이게 웬 옷이지? 이야, 이 신발 좀 봐. 내 발에 꼭 맞아. 야. 이제 말쑥한 신사가 됐으니 구두장이 노릇은 그만둬야겠다. 이야, 내 신발 너무 예뻐. 너무 멋지다. 좋다. 신발은 신발이 됐어. 새 옷을 입은 요정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속 구두를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정들은 솜씨가 참 좋은가 봐. 그렇게 멋진 구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